하지만 1호 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3NO. 질병 수술비 100만 원이 일단은 5년 뒤에 200만 원으로 유병자 간편보험에서 가입이 되는 게 미친 대박이라는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보호망과 함께 하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돈살피보험. 오늘은 많은 분들이 수술비 보험 정말 많이 가입을 하고 있어요. 실손보험 다음에 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이 지급되고 또 반대로 보험 가입할 때 수술비 보험, 실손보험 다음에 가장 고지사항을 까다롭게 보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오늘 저 보험왕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은 수술비 보험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안다고 일단은 수술비 보험 보험금 청구하신 분들 혹은 아프시거나 병력 있으신 분들이 수술비 보험을 가입을 한다는 거. 웬일이야. 그런데 특히 보험 청구 많이 하신 분이거나 병력 많이 있으신 분들, 입원 수술 많이 하신 분들, 병력 있으신 분들은 거의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네, 질병수습이나 종수습이 한도가 간편 유병자 보험은 일반 표준체 보험보다 거의 절반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웬일이야. 자, 오늘은요, 병력 있으신 분들, 네, 특히 병력 있으신 분들이 가입이 가능한 간편 유병자 보험이 무려 200만원, 질병수술비가 무려 200만원 가입이 가능한 플랜, 저 오늘 보험왕이 짐 보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웬만한 보험회사들의 질병수술비, 순수 질병수술비가 30만원 혹은 50만원밖에 가입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웬만하면 대장용종, 백내장 제외된 뭐 50만원, 100만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제외된 뭐 상급 종합병원 수술시에 200만원, 300만원, 그래서 합산해서 200만원이나 300만원까지만 가입이 되는데요. 오늘 저 보험왕은 순수 질병수술비, 뭐 백내장, 대장용종 제외된 거 아니에요.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수술비 200만원 플랜을 특히 표준체가 아닌 유병자 간편보험에서 저 보험왕이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질병수술비 한도가 상향 올라갔습니다. 다사랑 통합보험에서 다재다는 15세부터 40세까지 가입이 되는 거나 혹은 다사랑 3NO 유병자 간편보험만 한도가 올라갔다는 거죠. 자, 수술비 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본형은 5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15세부터 40세까지는 100만원, 3NO는 10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하지만 체증형 같은 경우는 50만원이 5년 이후에 100만원, 체증형이라고 하면 10년, 20년, 아 너무 지루해, 5년 이후에 무조건 더블로 가! 두 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다재다는 혹은 다사랑 통합 그리고 3NO 100만원이 200만원 가입이 가능한 오늘 이런 신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1호 종도요. 어차피 보호망이에요. 그래서 1종도 40만원, 2종은 50만원, 3종은 300만원, 4종은 1200만원, 5종은 2000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다재다는 15세부터 40세까지는 1종 40, 2종 50, 3종 300, 4종 1200, 5종 2000까지. 또한 3NO죠. 유병자 간편보험에서는 종수술비 한도가 표준체보다는 좀 낮게 가입이 돼요. 1종 20, 2종 40, 3종 300, 4종 얼마야? 900, 5종 1000만원. 그래도 웬만한 손해보험보다도 한도는 비슷하던가 오히려 2종 같은 경우 손해보험사는 30까지 되지만 40까지 가입이 되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1호 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3NO.
질병 수술비 100만 원이 일단은 5년 뒤에 200만 원으로 유병자 간편보험에서 가입이 되는 게 미친 대박이라는 겁니다. 자, 훈구생명 질병 수술비 선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치명적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올 리스크, 일단 가입 한도가 높아요. 그 질병 코드별 각각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난 비로 대장용종 한 번밖에 제거 안 했지만 질병 코드가 K코드나 D코드가 나오면 각각 두 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로는 15세부터 70세까지 동일한도로 가입이 되는 게 매우 큰 장점이고요. 네 번째로는 1종부터 5종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역시 질병수수비처럼 K코드든 D코드든 C코드든 코드가 앞자리 세 자리가 틀리면 무한 반복으로 각각 질병수수비나 종수수비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손해보험은요 1종이든 3종이든 5종 한날 1시에 같이 수술하면 가장 높은 금액만 지급을 해줘요. 하지만 생명보험, 특히 이 엣지생명 같은 경우는 1종, 3종, 5종을 같이 하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친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계 조건 저 보호망이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흥구생명이에요. 질병수술비 가입지 연계 조건은요. 다사랑 통합보험, 표준형은 질병수술비 가입지에 일단은 질병수술비 보험료나 전체 보험료가 2분의 1 정도 절반 이상 보험료가 책정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재사망 5천만 원이나 일반 사망 500만 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사랑 3NO 간편보험이에요. 자, 1호종 동시 가입지에 동일하고요. 갱신형이나 비갱신형. 갱신형은 질병수술비 50만 원 이하 시에는 재사망 5천만 원 플러스 뇌혈관 질환, 허혈성 질환, 일단 진단비가 500만 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50만 원 이상 가입 시에는 재사망 5천만 원 플러스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천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우리 갱신형 잘 가입을 안 하죠?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질병수술비 50만 원 이하 시에는 재사망, 뇌혈관, 허혈성 500만 원씩 각각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병수술비 50만 원 이상 시에는 재사망 5천만 원과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500만 원 이상 가입을 해야 연계 조건으로서 준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훈구생명 일단은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매우 저렴하고 면책 감액 없이 바로 즉시 100% 보장이 돼요. 훈구생명의 가장 큰 장점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저렴하다. 두 번째는 면책 감액이 없다. 세 번째로는 수술비가 매우 좋다. 네 번째로는 동양생명 이상으로 재가급여, 시설급여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게 네 번째 큰 장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0세 남성 여성 기준으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0세 남성 기준이고요. 여기 보시면 30년나 90세로 해드렸어요. 물론 20년나 90세 혹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 납입 면제가 있는데 저 보호망은 지금 샘플은 30년나 90세 만기고요. 납입 면제 미적용을 해서 보험료를 최대한 낮게 57,720원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간편한 355예요. 그래서 재사망 5천만원 의무적으로 넣어드렸고요. 두 번째는 뇌혈관 진단비, 그래서 1호종으로 해서 일단은 뇌혈관 진단비 500, 그리고 허혈성 진단비 500만원 이거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넣어드렸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요놈이죠. 질병수술비 체증형. 그래서 지금 100만원이 5년 뒤에는 얼마가 된다? 200만원. 5년 뒤에는 2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2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두 배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5만 7천 원으로 일단은 50세 남성 30년나 90세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은 여성분이에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역시 30년나 90세 만기로 지금 사망보험금 100만원, 제3화 5천만원, 내열과 허혈소 500만원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들어가고요. 5년 뒤에 2배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수습비 100만원이 5년 이후에 200만원. 그래서 30년나 90세 만기로 보험료가 53,79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특약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주계약은 사망보험금이죠. 재해의 원인으로 사망시에 100만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50만원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흥국생명이요. 간편한 재해사망이죠. 재해사망. 손해보험의 상해나 같은 뜻인데요. 질병 재해하고는 재해, 말 그대로 약관상 우연적이고 급격하고도 외래적인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그럴 때 5천만 원 나온다는 거. 그리고 내외간 인단비, 일단은 90일 미만은 50만 원, 그 90일 이후에 1년 미만 시에는 350만 원, 1년 이후에는 500만 원, 이렇게 최소로 넣어드렸어요. 이거 의무예요. 질병수습비 체증형 넣어드리려면 허혈성 심장질환도 1년 미만 시에는 350, 1년 이후에는 500만 원 같이 의무적으로 넣어드렸습니다. 그 질병수습비예요. 1년 미만 시에는 감액기한이 있기 때문에 50만 원, 1년 이후에는 100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5년 이후에는 2배, 체증형이기 때문에 5년 이후에는 2배인 2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타가에 없는 흥국생명만의 장점이에요. 자,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만 보험금 지급합니다. 이건 맞죠? 그리고 다만 질병수술비를 받고 365일 경과 후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다시 한번 지급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질병이란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상의 분류 번호가 앞자리가 세 자리가 같은 것, 하지만 앞자리가 세 자리가 틀리다. 예를 들어 내가 대장용종 제거했는데 K63 혹은 D12 이렇게 나왔으면 앞자리 세 자리가 틀리기 때문에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5년 뒤에 200만원 있다. 대장용종 제거했으면 200 한번 나오고 또 한번 200 나오고, 그래서 합산해서 4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가보!